사전결정도요, 단계적 행정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전결정이란 사전요건결정입니다. 즉, 중간행위가 있고, 그리고 종국행위가 있다고 했을 때 종국적 처분의 중요요건을 미리 판단하는 것을 사전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전결정에서 어떤 요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종국 처분 당시 사전결정으로 이루어진 요건 판단에 구속을 받느냐? 구속력을 부정하는 게 판례지만 학자들은 사전결정의 제도 취지상 인정을 합니다. 사전결정이란 종국 처분의 중요 요건을 사전에 미리 요건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폐기물관리법 25조에 나와 있는 적정 통보, 적합 통보 또는 적정 통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사전결정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적합 통보. 왜냐면 얘는 종국 처분의 중요 요건을 미리 판단해 주는 거거든요. 폐기물관리법에도 있고 나중에 보면 건축법 10조에도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건축법 10조에도 여기는 아예 사전결정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고시에 출제가 된 바가 있다. 사전결정의 법적 성질, 뭐 그 자체 처분으로 보고 구속력에 대한 학설 판례가 나눠지는 쟁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